네, 우측에 두 번째 팬릴입니다. 네,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요.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짝 한 바퀴 반 정도. 자, 여기서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예. 자, 이렇게 해서 수룩수룩 잘 들어가죠?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한번 돌릴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두 바퀴 돌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다리면서 윤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네. 자, 두 바퀴 싹 돌리시고요.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자, 이렇게 해서 건조가 됐네요. 자, 내 앞으로 살짝 달렸다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어요. 네, 백파트입니다. 백파트는, 네, 제가 이렇게 두 섹션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한 섹션으로 해서 그냥 다 올라갔는데요. 이번에는 약간 디자인을 할게요. 자, 두 섹션으로 나눠서 가운데로 해서, 자, 밑에 첫 번째 판넬부터 시작할게요. 자, 두 개로 나눴습니다. 네, 이쪽도 깔끔하게, 네, 제가 디자인을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그동안은 저희가 기본적인 와인딩이 됐다면 지금은 제가 머먼들이 디자인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네, 22mm 와인딩 우측입니다. 우측에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자, 이렇게 해서 뚝뚝뚝 하고 올라오면, 이렇게 해서 올라왔죠? 네.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돌돌돌이에요.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살짝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 번. 한 바퀴, 두 바퀴.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피카의 봉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빨리 건조되도록, 그래야 탄력이 더 붙어요.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네, 백파트의 세 번째 마지막 판넬이겠죠. 마지막 세 번째 판넬인데요, 폴리를 분사했어요. 네, 수분 조절을 위해서 폴리 분사하시고요. 빗질 곱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네, 22mm. 자, 수분 건조 하시고요.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여기서, 네, 빗을 아이덩이에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조금 기다려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잘 올라오죠?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싹 다려 주시고요. 딱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한번 돌려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두 바퀴 돌려주기예요. 됐죠? 자, 놓으시고. 자, 두 바퀴 됐어요. 피카는 봉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롱 하는 시간이 길다, 와인딩 하는 시간이 길다. 고정관념 깨주세요. 빨리 와인딩이 끝나요. 자,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샴푸로 해서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나온 모습이에요. 그리고 타올로 물기만 조절했거든요. 어때요? 네, 수분 제거했더니 C컬이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어요. 예, 탈색된 모발이거든요. 예,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전 건조하겠습니다. 네,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아요. 오, 예쁘네요. 아름답네요. 네, 이렇게 해서 또, 네, 보시면 어때요? 탄력 있게 잘 나왔죠? 예, 네, 예쁘죠? 예, 네, C컬입니다. 22mm로 한 C컬.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또 예쁜 사진 올려드릴게요.